오늘은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풍력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풍력 산업은 지난 2년간 긴 설치 기간과 물류 차질 이슈 등으로 인해서 저조한 외형 성장을 좀 보여왔습니다. 글로벌 1위인 풍력 터빈 업체 베스타스의 수주 추이가 사실 풍력 업체의 주가 추이와 이제 업황의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당 베스타스의 수주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2분기와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4분기부터 이 수주 추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중에서도 연말이 다가갈수록 수주 물량이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베스타스의 수주 추이가 변하고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베스타스의 실적 발표 이후 이 4분기에 들어서는 물류 차질 해소가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고, 이 긴 설치 기간 동안 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베스타스 기준으로는 최근 주가 추이가 저점 대비 한 40% 가까이 올라왔다는 점은 글로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풍력 기자재 업체들의 이제 수주 턴어라운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풍력 타워 제조업체인 브로드윈드 또한 수주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이 블레이드 제조업체인 TPI 또한 대형 해상풍력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여서 대규모 라인 전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내년 1분기에 됐을 때 비용적인 부분이 잘 해결되고 상당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에서 이제 발표되었던 이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단축 관련 긴급 승인 조치가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18개월간은 승인 절차를 또 단축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풍력 리파워링 관련 승인 절차를 6개월로 제한하고, 리파워링 시 별도 승인 없이 15%는 상향이 상당히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또한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어서 EU 쪽으로는 앞으로 해상풍력 관련, 육상과 해상풍력 관련했을 때 상당히 좀 빠르게 건설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오늘 시장에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뭐 급등 흐름이 나오거나 지금 계속해서 가는 업종이 아니라 좀 선행 지표를 보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 어떤 거 보는지 핵심만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S윈드이고 국내 대표적인 풍력 타워 그리고 생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수주 추이, 글로벌 수주 추이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대규모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해상 풍력 업체인 지멘스와 상당히 큰 계약을 맺었고, 예상 매출액이 약 3.9조 원 가까이 되는 매출액으로 2024년부터 30년까지 큰 대규모 공급 계약 이슈입니다. 해당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대의 규모인 만큼 큰 계약이라는 것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들이 EU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최근 또 EU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지역 진출로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미국 IRA 법안 2030년, 그리고 말씀드렸던 EU는 2032년까지 상당히 좀 긴 기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수준은 정책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둘 다 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높은 수익률 또 자랑을 하고 계신데,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지금부터 보자. 앞선 뭐 선행지표도 너무 잘 움직이고 있고 수주도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CS윈드 목표가 85,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